라디오를 여는 글을 쓰려고 새벽부터 앉아서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아직 내 스스로가 평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체 무엇에 대해 글을 쓸 수 있고 또 쓰더라도 어떤 쓸모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생각했습니다. 주체가 없으면 시민의 자격을 상실하는 세계의 한가운데서 할 만큼 했고 책임질 게 없다는 말잔치의 홍수 속에서 정작 내 입과 손끝에서는 쓸모있는 말이랄 게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파스칼 키냐르는 그의 소설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말했습니다. 음악은 말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윌리엄 볼컴이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 작곡한 곡 우아한 유령으로 오프닝을 대신합니다. 군대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 오랜만에 복귀해 보겠습니다.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 먼저 어깨를 두드리면서 의식을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으면 환자의 몸에서 압박하는 것들을 치우고 입 안에 이물질을 제거한 뒤에 목 뒤에 수건 따위를 받쳐서 기도를 확보합니다. 기도를 확보했으면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을 확인할 때는 내 뺨을 환자의 코와 입 위쪽에 가져다 대고 눈은 가슴 쪽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뺨에 바람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환자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호흡이 없으면 1초에 2번 하는 속도로 30번씩 흉부를 압박합니다. 압박할 때는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체중을 실어서 힘껏 눌러야 합니다. 30번 압박한 후에는 앞서 환자의 기도를 확보했다는 전제 아래 2번 인공호흡을 하는데요.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이 기도 확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인공호흡 없이 그냥 30번씩 압박을 하고 다시 호흡을 확인하고 또다시 30번씩 압박하는 식으로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 확보, 호흡 확인, 흉부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흉부 압박부터 다시 반복. 잘 외워둡시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